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김병관 예비역 대장님 모셨습니다. 김병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 장군님과 저는 현역 시절에 함께 근무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 장군님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하실 때 저는 작전계획처장으로 모시면서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김 장군님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육군대학에서 전술담임교관 그리고 교수부장을 역임하셨고 합참에서 중기기획도 담당하셨죠. 특히 우리 군인 중에 현역 예비역을 다 통틀어서 손자병법에 가장 많은 경험과 또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손자병법을 바탕으로 사단장, 군단장 또 지구사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하시면서 한국 환경에 맞는 작전계획을 개발하고 또 적용을 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과 중에 한두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자병법으로 인해서 겪었던 영광과 대만족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손자병법을 공부한 지도 뭐 50년이 넘었으니까 모든 분야,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이 써있는데 제일 기억이 남은 역시 큰 부대들을 지휘할 때였죠. 연합사 지상군, 전체 지상군, 한미 지상군을 지휘해서 작전한 때와 1군 사령관으로서 지휘한 때, 이런 때 모두 획기적인 전과를 낳아서 역시 손자병법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던 적이 있고 그런 기쁨과 행복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벨사령관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벨사령관도 그러면 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그때를 통해서 가지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새로 공부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예. 읽어본 적은 있었겠죠. 그런데 예. 이것이 실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도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특히 그 벨사령관은 기갑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김 장군님께서는 보병 아니십니까? 아, 포병입니다. 아, 포병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갑과 포병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뤄서 훌륭한 전과를 이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 지휘했던 병력이 대략 숫자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연합사 지상군 사령관이면 아마 한 100만 정도 대군이 예. 될 겁니다. 한국 전육군 전강대 전시에는 전강대니까 그거에다가 미국에서 들어온 1개 군단 이상이 보태져서 거의 아마 100만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대단한 지휘였고 또 대단한 작전이었겠습니다. 예, 부대가 크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부대가 크면 대부대 지휘관을 지휘하게 되니까 역시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 이렇게 장군의 소리 그리고 특히 장군의 초대석에 나와주셨는데 나오시면서 어떤 또 소회가 또 남다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후배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은 아마 소문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런 것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테고 많은 후배들이 보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제가 익혔던 얘기가 전해질 거고 또 손자병법에 관심을 많은 사람이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그러면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후배들에게 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간단하게 그 개요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특히 장교단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까지도 위태로운 염려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상의 염려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근거나 중요성에 미약한 듯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매우 심각한 사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요즘 이 안보를 맡아갈 후배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오늘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전개를 해나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 한반도 이제 안보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대부대를 지휘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초전 대응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텐데 그 점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옛날에 6.25 때 싸웠고 그 후에 북한군이 신출귀몰하다고 하던 그 소문에 예. 아직도 이거 있어서 북한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사람도 제법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로 북한군에 대한 두려움은 싹 놔버리십시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네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지리멸렬하지 않는 한 원칙을 지키면서 배운 대로 하는 한 그들은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배운 대로 잘 그 지형에 맞게 적용하겠다.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면 여러분들 앞에 위험은 없을 겁니다. 예, 아주 말씀 모두 말씀인데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나 우리 군이나 전쟁을 치른 지가 벌써 한 6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전쟁을 실전을 겪은 그런 장병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우리가 배운 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북한군의 능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북한군 군대 숫자는 120만이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20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우리 인구 5천만의 그 비율을 치면 우리는 250만 군대를 갖고 있는 것만큼의 비중을 북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만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예산 모자라다고 아우성인데 아, 예. 우리의 두 배나 되는 250만에 되는 군대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120만이지만 그것을 매겨 살리고 훈련시킨 것은 그들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적인 먹거리와 뗄감 그다음에 작업을 해내는 이런 일들에 대부분이 쏟아지고 전술훈련이나 장비 정비 장비 개선은 아주 거의 최저 수준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전술적인 면까지도 얘기를 하겠지만 숫자가 많다고 겁낼 것은 없다. 저들은 그 120만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직업도 없이 고향에 놔둘 수가 없어서 끌어안고 있다. 끌어안고 있는 병력들을 통해서 군대나 사회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는 데 많이 동원을 하고 있고 또 치안을 젊은이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갖고 있는 게 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염려 없다라는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예, 제 기억으로도 북한군은 이제 동계에 한 3개월, 4개월 동계 훈련을 하지만 하계에는 아예 영농 작업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농사도 짓고 다음 겨울을 위해서 이제 땔감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기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군이 많이 이제 덩치고 규모는 크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취약하고 또 물자, 장비 면에서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120만이나 되는 군대, 2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에 120만 5%를 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밖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먹는 것과 뗄감을 다 못해주니까 그거 하는데 바쁘고 또 북한이 사회 도로공사라든지 또는 이런 가지 토목공사를 할 때도 장비가 없이 해내야 되니까 장병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그런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또 훈련을 시키려면 사격하면 실탄이 있어야 되고 기동훈련을 하면 걸어야 되니까 식량을 많이 줘야 되고 차량에 연료를 줘야 되는데 그 부담이 매우 큰 부담입니다. 옛날 한 10년 전 자료에서 봐도 그들은 총기 수입할 그 기름이 모자라고 또 수입포가 없어서 거의 총구 손질을 못하거나 어쩌다 한 번 정도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또 총구를 많이 사용하면 총구 확장이 돼서 사격이 제대로 지금 원하는 대로 나가질 않는데 이런 등등을 하면 총까지도
명중도가 훨씬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관심이 공사와 유지에 있는데 전술훈련의 능력을 높이는데 누가 그 시간을 할당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까? 높은 지휘관부터가 주어진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급급하지 그게 주어진 목표가 아닌 군사훈련에 중점을 두지 둘 수 없다. 그래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떤 뭐 군대를 밀고 올라온다든지 미군이 오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봐서 그들은 이제 핵무기를 무장을 한 것은 그런 것을 억제하는 목적과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니까 이제 간이 부어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위협을 하는 지경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공군이었으니까 현역 때 비행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거의 매일 비행을 했고요. 어떤 때는 두 번까지도 비행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작전 때는 세 번, 네 번까지도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조종사들은 비행을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행을 하는데 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부대에서 잠을 자야 된답니다. 집에 가서 뭐 부부관계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 자면서 합숙 훈련을 하고 또 비행기 모형을 가지고 뭐 한 10번 이상 그 비행을 연습을 하고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고 이제 비행을 하고 그것도 멀리 가면은 기름이 부족하니까 떠서 바로 비행장 상공에서 임무를 하고 또 내려오고 물론 거기에는 또 멀리 보내면 또 남쪽으로 이탈을 할까봐 귀순을 할까봐 예. 그래서 연료도 아주 최소한으로 주기 때문에 아주 그런 어려움은 있고 실제 비행을 통한 기량 향상보다는 지상에서 연구를 통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예, 해군의 예. 경우 배가 작전을 하고 들어오면 바다 섬에 바다 높이 해면 수준으로 뚫은 터널이 있어요. 거기다 배를 집어넣는데 그 속에는 습기가 차서 녹이 슬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비는 배에 있는 중요한 장비는 전부 떼다가 예.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출동할 때 가서 다시 결합해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예요. 공군도 기름이 모자라고 정비도 안 되고 또 도망가는 게 겁이 나서 뭐 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죠. 예. 그러니 전투부대라고 보긴 어렵고 그들의 목적이 필요해서 하고 있고 또 한국을 급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만큼이나 큰 군대를 갖고 있다. 예,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역 장병들 북한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싸우고 또 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기습 남침이나 그럼 뭐 전면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제한적인 국지전도 될 수 있겠는데 그 초전을 이제 맞닥뜨리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떤 고려사항을 가지고 전쟁에 전투에 임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뭐 간단히 대답을 해버리고 넘어갈 거는 침투해서 비정규전 작전을 벌리는 그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평화로운데 맨 놈이 넘어와서 휘젓고 당기니까 정말 잡기 어렵죠. 그리고 거기는 특수부대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도망댕기고 숨고 하는데 전문이니까 잘 안 잡혀서 그렇지. 일단 들어와서 걔들이 족적이 발견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숨어 있다가 잘하면 도망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 현역 부대들 문제인데 그들은 아까 식량이 모자라고 기름이 모자라서 훈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금만 하고 있죠.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전술 능력을 기대하겠습니까? 다음에 장교들의 진급도 충성도 땅에 대한 충성도 상급 지휘관에 대한 충성도가 위주로 되니까 누가 전술 공부 열심히 하고 훈련해서 성과 내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잘한다는 얘기 듣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거기 맞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충성하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게 거의 평상시 하는 대부분입니다. 훈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장병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전쟁이 날 경우에 예. 위협이 되는 게 전쟁이 되면 그 어떤 일정한 부대하고 우리하고 싸움이 날까봐 이제 두려운 것인데 서로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누구나 두려움 속에 처음엔 빠집니다. 좀 싸워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더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데 북한군의 경우는 우리 어느 일정 전선을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대 대대가 점령한 전선을 돌파할 능력이 없다고 한 겁니다. 돌파를 하려면 방어부대보다도 한 두세 배 되는 병력을 집중을 시켜주고 그것도 많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화력으로 방어부대 위를 덮쳐서 방어부대가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힌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이라면 이제 지상 포병화력. 포병화력. 포병화력, 박격포화력이죠. 예. 그래서 포병화력으로 제압시키고 또 우리가 더 가까이 오면 그 사거리가 짧은 박격포로 제압을 하고 더 가까이 가면 기관총으로 쏘면서 이렇게 못 일어나게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포탄 모자라 박격포탄 모자라 기관총탄 모자라니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고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훈련도 안 된 그 부대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후속에서 오는 병력이 작기 때문에 전선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지킬 수 없을 정도의 압력을 많이 받으면 여기 특별히 적이 많이 집중한다니까 그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대의 음호화에 빠져서 그 뒤에 점령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옆에는 또 견디면 돼요. 옆에는 견디고 한 군데만 뚫리면 그걸 그 부대들이 어떻게 확장을 하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선을 돌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밀려서 도주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안심하고 용감하게 싸워라. 그리고 정 위험해져서 뚫리면 철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철수해서 그 뒤에 진지에 가고 옆에 부대들이 지키고 있는 부대와 호응을 해서 아니 그 전선을 만들면 된다. 그러니 막 밀려서 도망가고 뒤에 침투 부대에서 막 휘둘림을 당하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투 부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전선이 돌파가 되며 돼서 부대가 철수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철수로에 침투 부대가 있다가 길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철수하다가 부대가 와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돌파도 안 되고 들어와서 일부가 막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뒤에 예비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만일 일부가 들어오면 상급부대 예비대, 연대 예비대나 사단 예비대들이 들어와서 소탕하도록 이 어떤 개념을 세우면 절대로 뚫리지도 않고 뚫렸다 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심하고 용감하게 자기 몫을 다하라.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부대가 와해가 되려면 정면의 압박도 중요하지만 측면이나 후방이 퇴로가 차단됐을 때 와해가 되는 건데 와해가 되죠. 북한군은 그럴 능력이 우선 없다는 그런 정보 판단을 하시고요. 그럴 능력이 없고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뚫린 게 아니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예비대들이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비대와 전방 취약한 부대 간에 상호 호응하는 그 관계를 상급지휘관들이 잘 맺어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탄약과 이런 병참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반해서 우리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걸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날라줄 이제 보급 능력이 있고 전투 시에도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로가 끊기고 오래되면 안 되겠죠. 그럴 일이 잘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이제 북한군의 능력 또 아군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전투 수행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북한이 이제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우리 대응 능력을 어떻게 구비할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습 공격하니 말씀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 기습을 당하면 위험한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습 공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공격을 쟤들이 개시할 줄 몰랐는데
그때 공직을 개시해서 조금 뭐 좀 당황했다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 기습이 우리 뒤로 들어와서 우리 후방을 쳐서 하는 기습, 그것은 그런 일까지는 거의 아닐 것이다. 일부 우리가 방어 지키는 부대가 수준이 낮아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뚫고 들어왔다든지, 또 한두 명 뚫고 들어온 데 대해서 놀래가지고 막 도주한다든지 하면 일어날 수 있지만, 제대로 배운 대로만 해나가면 기습을, 의미 있는 기습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대장, 대대장이 시키는 대로, 또 작전 예규나 어떤 방침에 대한 대로만 해내면 그런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당신들 후방에 몇 명이 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앞만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뒤에서 오는 것도 경계만 하고 있으면 걔들은 더 상급부대 예비대가 충분히 처리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일에 어떤 특정 지역이 돌파된 상황이 됐을 예. 때는 어떤 또 대응을 해야 될까 한번 말씀. 돌파되었을 때 예. 돌파당한 부대가 철수를 할 것이냐 남을 것이냐, 상급부대 지휘관의 명령대에 따라야 합니다. 돌파됐다고 도주하기 시작하면 내 뒤에 있는 부대에 의해서 테러를 차단당하고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급부대에서 지키라 그러면 그 자리를 고수를 하면, 전방만 지키는 게 아니라 뒤쪽에, 나 뒤쪽에서 오는 부대도 지키면 하면 그 내 뒤에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상급부대가 걔들을 꼼짝 못하지는 않지만 걔들을 더 후방에서 여러 개 방에서 공격을 해대면 나에게 뒤로부터 타격을 할 여유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돌파당한 그 부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부대를 지휘하는 상급부대장이 조치를 잘해줘서 그것이 위험에 빠져서 와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상하가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적 부대의 기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야말로 이제 기습일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대응으로 우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까요? 그때는 사방 사주 방위를 하면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부대는 호에 숨어서 싸우고 공격을 들어오는 부대는 서서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훨씬 불리합니다. 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고지에 점령하고 있는 적을 공격을 합니다. 되질 않습니다. 공격이 나가시질 않아요. 그냥 숨어서 사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휘관이 3명인가 4명을 몰래 침투를 시켜서 저기 소부대가 싸고 있는 그 사이 안에 있는 고지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고지에 있는 적은 밖에 있는 우리와 거기 들어간 내부에 있는 내부로 들어간 우리 몇 명 안 되는 거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하는 적이 그 서너 명을 없애서 계속 공격을 하다가 상당히 손실을 입고 이 전치를 지키지 못하고 철수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의 약점을 도로 찾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좀 쭉 좁혀서라도 하면서 지켜내면 적이 이걸 기어이 더 많은 피해를 봐서 공격을 할 것이냐 놔두고 나갈 것이냐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면 됩니다. 내 목숨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얻을 이점과 또는 손실을 생각해보는, 넓게 생각해보는 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 김 장군님 이렇게 말씀이 우리 육군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후배 장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병들도 많이 싸움을 해본 사람은 이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예, 장군님 지금까지는 이제 소부대 단위부대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군사령부 단위 또는 지구사 또는 연합사 수준에서 어떤 준비와 또 훈련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북한군은 숫자는 많은데 우리 군의 전선을 돌파해서 결정적인 돌파를 할 능력은 없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작전을 하고 있으면 이걸 다 깨고 나오느라고 천천히 나오든지 모험을 하려면 모험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킬 겁니다. 그러면 혼란되지 말고 그 부대를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우리 모든 부대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부대입니다. 그 쌓여진 부대의 약점이 뭔가를 봐서 일부 부대를 그 뒤로 집어넣어서 친다면 아마 별 성과를 못하고 질이 멸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나만 겁내지 말고 그 들어온 그 부대는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일부 부대가 남아있으니까 적 주력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일부 복귀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부대와 그 부대 뒤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부대 예비와 사이에 있는 그 부대를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6.25 때처럼 아주 이 전면에 걸쳐서 전면전을 할 경우 그것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데 전면전에 대해서 우리 한미연합사령부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우리 전 큰 부대 지휘관들에게 당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북한군이 우리 전선을 돌파하려면 훨씬 병력 수는 됐고요. 장비도 좋고 많은 탄약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많은 포탄을 그 진지에 쌓아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큰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항상 적의 숫자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쏟아부을 포탄이 잘 없고 거기다 많은 포탄을 쏟아붓고 나면 그 다음 전투에 취약해진다. 적이 내 부대 전방부대를 괴멸시키는데 쏟아부을 거냐 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걸로 나가서 한번 해볼 거냐 그건 자기들 자유인데 자기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숫자가 많아야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더 이상 후속 부대가 따라 나오지 못한다면 아마 안 나오겠죠. 잠깐 나왔다고도 더 이상 모험을 하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대가 무너져버리면 계속 나옵니다. 무너지지 말고 지키고 있으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예비대가 쌩쌩하고 많은 탄약과 또 항공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대가 또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부대를 경멸해 나가면 훨씬 빨리 경멸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하가 연결된 가운데 같이 풀어나가자는 생각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연결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